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와 예 장용진 기자가 함께하는 김장쇼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죠? 아 맞네요. 예. 아 근데 이 김장쇼는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여기서 뭐 사용해보고 네.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점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리편.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도마를 이용해서 요리 막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네. 요리. 이 도마. 예. 네, 그런데 오늘은 콩국수를 만들어보는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겼잖아요. 뭐 이겼어요? 뭐 결국 하나만 가지고 다 했는데 하나밖에 안 만드는데 뭘 이겼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이겼지. 일단은 써는 거에 와. 씻는 거, 써는 거 모든 면에서 제가 더 빨랐기 때문에 제가 이긴 걸로 결정을 했잖아요. 언제요? 야 내가 예, 자, 경기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경기도만 아니면은 내가 이거 그냥 엎어 엎고 가버린다 나 진짜. 경기도니까 참는다. 손정희 선생님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안 오실 줄 알고 되게 예. 겁냈어요. 아이고. 저 콩 저 보니까 답답하던데 예. 나보고 가려고 시키려고 그랬죠. 아니야, 아니야. 자, 오늘 이제 콩국수 편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뭐 요즘에 그렇게 안 바쁘신가 봐요. 네, 아무래도 뭐 다들 뭐 코로나 때문에 네. 네, 나 알고 아니, 있죠? 예. 일껏 그렇죠? 모셔놓고 기자님. 기쁘지 바쁘지 않냐고 이러면 진짜 사람 나쁘다. 예. 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는데 네. 코로나로 강의가 막 취소됐대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도전해보려면 네. 제대로 콩물을 제가 만들어보겠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3시간 동안 이거를 불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예. 제가 어제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예. 불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자, 장애인 정신으로.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콩을 불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삶아야죠. 이거 그냥 삶는 거죠? 그렇죠. 자, 냄비에 넣어서. 예. 자, 그 다음에 물을 잠길 듯이.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잠길 듯이. 하죠. 네. 아. 잠길 듯이 해가지고 끓여주시면 되는데. 좀 많이 넣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정도요? 살짝 위에. 근데 이렇게 넣을 때, 콩 아까 불릴 때 그물 넣어서 끓이면 더 맛있다. 아, 아까 불린 콩 한번 갈아준 국물. 네.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25분을 끓이는 거예요. 25분을 끓이는데 끓일 때 거품이 막 올라오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껍질 같은 게 뜹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걷어내야 돼. 정말 정성을 들여서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삶은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가는데 1대1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1대1을 하면 너무 빡빡하고요. 네. 1과 1.5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거 네. 보통 갈 때 맥스에 넣고 가나요? 나 네. 그거 걱정되더라고요. 뭐 그거나 그거나 똑같잖아요? 아주 간을 곱게 갈아야죠. 그러니까 너무 세게 갈면 네. 영양소가 파괴돼요. 아니요, 그 정도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인분을 일단 해볼 거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계량 컵, 두 컵? 예. 예. 예, 두 컵. 두 컵하고 물은 세 컵을 넣어서 갈아보죠. 아. 두 컵. 네. 한 컵. 한 컵 넣고. 평소 부엌 일도 안 하신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나. 두 컵이 잔뜩이네요. 크네요. 두 컵. 좀 깎았어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물을. 예. 예, 그 정도. 살짝. 예, 그렇죠. 넣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갈아볼까요? 네? 자, 갑니다. 야! 자, 요거를 갖다 좀 걸러내야죠? 네네. 예. 해보자게. 보통 이렇게 면포가 콩물이니까, 예. 예, 진짜. 아, 정말 손 많이 간다. 정말 손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진짜. 콩비지처럼 입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 딱 그럴 예, 것 같아요. 해보자게 넣고. 그렇죠. 아. 맷돌에 갈아서.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국수 위에 자 네. 얹을 거고요. 국수도 삶아야죠 지금. 네, 국수 삶아야죠.
우리 스파게티 그 파스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링으로 예, 네. 1인분 잡듯이 아, 이것도 예. 근데 국수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마른 국수는. 네. 그래서 오를 최대한 크게 해서 예. 아, 요게 1인분이요? 예, 1인분이요. 1인분으로 해서 지금 2인분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삶을 거예요. 자, 먼저 오이를 오이채. 예, 오이채 썰기. 자, 두 분 중에 누가 더 예쁘고 가늘게 썰는지. 이게 원래는 채칼이 있어요, 채칼. 네. 저희는 집에서 그 곰돌이 채칼로 나. 반 정도만 하시면 돼요. 다 썰 필요 없습니다. 곰돌이 채칼이 많으니까. 네네. 자, 이렇게 하면 1인분의 오이채가 끝났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분. 자, 열겠습니다. 오, 오. 와, 팔팔 끓습니다. 자, 물 끓을 때 소금을 좀 넣어도 좋고요. 소면 네. 자체에 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잠깐만요. 네. 소금을 조금 한 소금만 이렇게 톡톡 아, 네. 뿌려주고 자, 국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돌려서 펼쳐가면서. 네, 돌려서 이렇게. 아, 이게 푹 넣는 게 아니구나. 여기 2인분이죠, 이게? 네, 2인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야, 국수가 굉장히 어? 양이 많아지는군요. 네, 물에 이제 넣으면. 예. 끓으면 이제 국수 이 여기 다 될까요? 예. 뜨거워서 여기 일단 부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각자 예쁘게 한번 놔보세요. 내가 안 하고요. 잠깐 10분만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를 잡았잖아요. 예, 요렇게. 예. 아~ 그리고 여기를 빼서 여기를 살짝 놓으면 예쁘게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분이서 한번 손이 크니까 예쁘게 한번 놔보세요. 엄지와 검지의 팔자로 안 되면 그냥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싹 놓으면 어느 분이 더 예쁘게 놓는가 소담스럽게. 2인분 충분하죠? 우리 저는 됐죠? 예, 됐어요. 자, 근데 요거 되고 난 다음에 콩물을 좀 먼저 붓고 코디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코디 한 다음에 콩물 부으면 예, 둥둥둥 배가 떠요. 자, 저는 이 콩물을 붓겠습니다. 야, 맛있어 보이네. 스톱. 됐어. 국수가 조금 보였어야 돼요. 아. 예, 우뭇가, 우뭇처럼 돼버렸어요. 네. 자요. 흔들었어. 네. 자, 나는 콩국물이다. 들어간다. 오, 이것도 이 콩국물도 되게 진해요. 오, 굉장히 진해요. 진해요. 네. 오, 진해. 이 정도요? 조금 아니 다 넣어야지. 그게 1인분이야. 네, 딱 맞네요. 아, 딱 맞네. 어, 위에 딱 국수가 보이는. 이게 뭐야, 뭐야? 훨씬 이쁘게 잘. 아니 되네요. 그림이 저쪽이 더 이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 너무 그러니까, 물을 많이 붓더라고요. 게임 끝났어 벌써. 아, 물을 많이 붓더라고요. 자 일단. 어, 그래 이렇게. 응? 한 두 개 정도 올려요. 아, 여기 제일 이쁘다. 자, 그러면 어느 콩물이 더 맛있는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드셔보세요. 예, 예. 예. 안 봐도 알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보기가 더 좋아요. 아, 보기 좋은 게 정말... 아니라 여기는 소금을 좀 쳤어야 돼요. 아, 소금. 자, 이 콩 본연의 맛으로 구수해요.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오, 이것은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뭐야 이거? 이것은 소금 간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콩물 자체로 부어서 그냥 드셔도 좋고요. 네. 잠시만요. 네. 이거 안 하셨구나. 이거는 간을 안 했어요. 심심해서 소금을 좀 넣었어야 돼요. 그래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그럼 그렇지. 아, 역시 역시. 와, 이거 언빌리버블이야. 진짜. 그러니까요. 어? 뭐 소금을 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되네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소금을 넣어야 되고요. 소금을 좀 넣으셔야겠네. 아, 이것도 좋긴 한데. 예. 네네, 좋긴 해요, 맛있죠. 야, 이거는 완전 꽉 차 있는 맛. 그렇죠. 그러니까 콩이 그대로 확 입안에 들어오는 그런 맛. 거기다 완벽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네. 이거는 뭔가 약간 빠졌어. 자, 오늘은 이렇게 콩국수를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진맛의 콩국수를 만들려면 정말 많이 손이 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콩국수를 만드느니 에이 가서 사서 먹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 잔다리 콩국물 하나면 너무너무 맛있는 콩국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잔다리 콩국물 승! 물어봅니다. 네.